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. 용기를 북돋아주는 상사가 원하고 있습니다. 그냥 드라이하게 서로 일적으로만 주고받고 그냥 뭐 민규 씨 이거 해주세요, 뭐 민규 씨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서로 일적으로만 대화하는 상사가 가장 깊다고 생각합니다. FM 스타일의 차선우 팀장님이 워너비 스타일의 상사일까요? 네네네네.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라는 거는 서로의 감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해주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서로 일적으로 딱딱딱 끝내면 서로 이제 뒤끝도 없고 뭐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? 워너비 상사요. 상영 같은 분이 상사로 있으면 저는 뼈 붙죠. 뼈 붙습니다. 뭐 월급을 적게 줘도 일할 맛이 난다면 저는 정말 뼈 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들어오세요. 상영씨. 같이 가요. 또다시 긴장했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. 저도 즐겁게 일하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어서. 왔다 갔다. 말도 안 돼. 나 어떡하라고. 키로 못 치냐? 어려워! 나 그 부분 넘어갈 때 살짝 웃음 터질 거야. 이 아이들 할 때부터 좀 떨렸어. 아니 이 형이 갑자기 안 떨던 소리를 갑자기 터져서 일하는데. 아니 근데 진짜로 형 같은 상사가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.